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삭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때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태어나는데 25년 기다린 것도 놀랍지만 그 아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많은 엄청난 사건도 너무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으면 이삭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특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아들 이삭의 삶은 너무 평범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의 특징은 뭐냐? 특별하지 않은 게 특별한 삶입니다. 참 그게 신비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26장을 우리가 보는데 26장은 25장과 27장의 연결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 말고 앞과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꼭 이렇게 연결시켜서 흐름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25장에 이삭도 아들이 쉽게 태어나지는 않았죠. 근데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둘이 난리를 쳤는지 그 문제 갖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도를 할 정도로 뱃속에서부터 두 아들은 유별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그 둘이 태어났을 때 장자권 문제를 갖고 동생이 팥죽을 통해서 형님의 장자권을 소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연속극으로 생각해 보세요. 1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난리를 친다. 1편입니다. 2편 태어났는데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틈틈이 노리다가 팥죽을 통해서 결국 그 장자권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2부가 끝났을 때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죠. To be continue. 다음 회에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연속극 3회가 시작됐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장자권을 빼앗긴 형과 이 장자권을 어떤 식이든지 가로챈 이 야곱과의 놀라운 스릴과 서스펜스의 놀라운 사건이 드디어 3부에는 벌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잖아요. 또 그러지 마세요. 난 연속극 안 봅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 딱 기대를 하고 26장을 탁 피는데 26장에는 놀랍게도 에서와 야곱 얘기는 쏙 빠지고 갑자기 다시 이삭 얘기로 돌아갑니다. 연속극으로 따지면 되게 김이 빠지는 거예요. 다음 회는 저 형하고 동생이 난리가 날 거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형과 동생 얘기를 중단하고 다시 아버지 이삭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26장 전체는 오직 이삭이 얘기만 있습니다. 26장 전체가 이삭 얘기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 에서와 야곱의 형제 얘기가 중요하지만 아직 이삭 얘기가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를 아직은 끝난 거 아니에요. 이삭 얘기 마저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삶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얘기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다시 이삭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주목해서요. 중요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26장의 내용입니다. 26장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삭이 아버지랑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뺏길 뻔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이삭의 우물 사건이라는 세 가지 사건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리고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고스란히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이삭이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이라는 사실을 오늘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번째 흉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삭 때 또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어머.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랄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여차하면 이삭이 애굽으로 넘어가려는 그 경계선 지역으로 옮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 예,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 첫째, 애굽 가지 마. 애굽은 먹을 것이 넉넉한 나라거든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어서 여차하면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이 경계선, 국경선 근처로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거야. 애굽으로 가지 마. 둘째, 지금 내가 지시할 땅에 그냥 꼼짝 말고 있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마. 지금 그 땅에 그냥 있어.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애굽으로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먹을 거 다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네 자손과 너를 자손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허락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자손을 억수로 줄 거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핀트가 어긋나는 거 아시겠죠? 먹을 게 없어요. 위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국경만 넘으면 살 수 있어. 근데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러면요. 먹고 사는 거 책임질게. 이래야 답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여기 있어. 그러면요. 이 땅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억수로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6장 2절 3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똑같죠. 땅, 자손, 복.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저만 놀랍고 항상 저만 재밌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재밌어요. 먹을 걸 약속하셔야 되잖아요. 먹을 게 떨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떠나지 말라. 이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면, 쉽게 말하면 떠나지 말고 거주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땅과 자손을 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삭에게 먹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먹을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요? 네가 거주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네가 네 말에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할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란 말이 얼마나 센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이 너 차비 없지? 내가 차비 10만 원 대줄게. 이런 말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느끼기에는 10만 원이 피부에 와닿지만 훨씬 수준 높은 약속은 뭐냐면 내가 언제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훨씬 센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상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뭐냐?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럼 가르치라. 세례를 주라. 그래가지고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땅의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명령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장 큰 최고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지상에서 최고의 약속, 그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항상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조절해 주세요. 여기서 나를 건져 주세요. 항상 우리는 문제를 갖고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기를 싸우는 싸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순종하기를 싸우는 참 믿음의 사람이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라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은 먹을 것이 떨어졌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너는 말씀의 사람일 수 있어? 이럴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귀하게 받들고 순종의 사람일 수 있어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 믿음의 내용이 집중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5절 끝부분에 얘기하십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요. 5절에 그랬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사건과 문제와 환경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
너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 은혜의 사람이어야 돼,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인 걸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법과 질서와 뭐 나라와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일가 친척이 모여 살아서 힘이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고 누가 내 것을 뺏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책임지는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는 귀 기울일 수 있어? 아멘 할 수 있어? 순종하며 받을 수 있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삭에게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애굽으로 떠나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아브라함에게는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자손과 땅을 얘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승부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 굶기지 않으셔, 내버려 두지 않으셔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먹을 거 책임집니까 하나님? 꼭 이걸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먹을 걸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극한 상황에도 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의 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요,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일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는지, 간섭하시는지, 지키시는지, 보호하시는지, 책임지는지를 그 다음을 믿고 현재 삶을 분명하게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일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일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원리일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이 되면 핑계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핑계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납득이 돼요. 이런 상황이면 이해가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극한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끄떡이면 납득이 될지라도 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사흘 굶고 다른 사람 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40일 금식하셨는데 왜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까? 정말 돌이 떡덩이가 같이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허기가 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40일 금식했어요.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지금 힘드세요. 그럼 이제 납득이 되죠. 이럴 때 떡 만든다고 뭐가 문제돼? 그런데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 극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야.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넘어갈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있어. 그냥 있으면 뭐 주실 건데요? 우린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주실 건데요를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다음에 뭐예요? 내가 책임지리라. 그렇죠? 이삭이 살아야 자손도 있고 땅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손과 땅을 얘기한다는 것은 순종할 때 너 죽지 않아. 내 말씀 그대로 반응할 때 넌 절대로 죽지 않아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26장 12절에서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죠. 1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농사를 졌는데 그 전해에 100배를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많고 종도 많았대요.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그거 봐, 순종하니까 축복받잖아. 우리 꼭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봐, 순종했더니 축복받았지.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 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책임지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자꾸 코앞의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지? 너는 여전히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지? 그게 우선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게.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요구하시고요,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는 이 엄청난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이 이삭이가 아버지랑 똑같이 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속여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는 그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요 축복 사건 다음에 바로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뭘 아시는지 아시겠어요?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란 존재는 이렇게 택도 없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이삭이 이삭됨도 자기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한없이 연약하며 부끄러운 것과 추한 것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이삭이 믿음의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그 다음 사건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여자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간이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인간이 쉽게 주저앉는구나.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실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내 실력으로 유지되거나 걷는 싸움이 아니구나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잘 됐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내 실력 아니거든요. 또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렸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든 낮아지든 이 믿음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실력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받고 바로 무너지잖아요.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뛰고 그 다음날 사고치는 우리의 모습.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근거하고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실력에 근거하는 거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분 안에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그리고 자유할 줄 아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